성인은 반드시 살아있다. 비록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싸우자. 하나 되어 싸우자.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,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. 열정과 패기, 그리고 젊음 하면 어떤 뮤지컬이 떠오르실까요? 저는 이 뮤지컬, 삼총사가 떠오릅니다. 그 삼총사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죠? 오늘은 배우 카이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뮤지컬 삼총사, 네.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카이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. 예,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렉산드르 듀마의 굉장히 유명한 명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왕을 지키는 그 파리의 그 호위대죠. 이 총사, 네. 삼총사.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정의감의 상경을 한 달타냥이 아주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좌충우돌 겪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네. 활극. 활극, 맞아요. 네. 활극. 그 맡고 계신 달타냥이 어떤 역할인지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요. 작품 속에서 이제 촌뜨기라고 많이 부릅니다. 시골에서 올라와서 네. 이제 어떤 정의감에 굉장히 불타요.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소설 속에서는 약 20대의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고 네. 이제 저 외에 나머지 이제 배역들이 네. 20대 풋풋한 총각 예. 네, 그것에 비하면 저는 조금 나이가 있는 달타냥입니다. 예.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. 비록 감춰져 있을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. 저 떠나요. 아버지처럼 총사가 되려고요. 다녀올게요. 총사가 되어 칼을 높이 들고 정의 외치리라. 네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대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. 어떤 신들이 가장 좀 인상이 깊으세요? 공연 중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네.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보면은 네. 온몸에 멍 자국이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. 실제로? 네, 검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네, 모든 배우들이 투자를 했거든요. 네. 아마 굉장히 스펙터클한 네, 검술 네. 액션 씬이 또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. 실제로 좀 배우기도 하셨어요? 물론이죠.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네. 하루에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거의 매일 검수를. 네. 나머지 그 삼총사 분들은 다 전문 뮤지컬 배우로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네. 배역을 맡으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성악 박사거든요. 네, 그렇죠. 저는 거의 학교를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네.
근데 저는 오히려 저보다 나은 점을 많이 봐요.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예. 오히려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했어? 이렇게 막 많이 저는 오히려 네. 물어봐요. 예. 예, 정말 훌륭한 가창력이신 것 같아요. 이번엔 달타냥은 말씀하신 대로 촌뜨기란 말이에요. 네. 어떤 장면이 좀 가장 달타냥으로서 기억에 남고 재미있을지 궁금해요?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면이 있어요. 이제 저를 시험해보죠. 상총사가. 네, 그러면서 이제 극 속에서 저를 무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요. 관객석까지. 네네네. 이제 저를 시험하면서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키스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. 어떡해. 네, 또 그런 장면을 관객들이 굉장히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칸 씨가 직접 관객에게? 그렇죠. 이번에 자네 담력을 테스트하겠다. 정면에 뭐가 보이나? 파리의 시민들이 보입니다. 파리의 시민들을 향해 앞으로 그 왼발 저양 주어 앞에 뭐가 보이나 파리의 소녀가 보입니다. 그 소녀 이마에 키스를 한다. 그게 총사 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? 총사가 되고 싶지 않은가? 소녀야 전 총사가 되고 싶습니다. 괜찮겠습니까? 좋았어. 30초 안에 복귀. 하나, 둘, 셋, 넷. 합격. 좋아. 이 친구 마음에 들어. 내가 추천서 하나 써줘야겠어. 또 한 가지 액션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마차에 올라타서 네. 이제.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. 달타냥이. 예. 예. 네.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예. 그 달리는 마차 위에서의 결투신으로 뭐 관객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그 신을 통해서 이제 이막의 절정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네. 그 장면도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라고. 네. 달타냥을 통해서 좀 준비되어 있어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 넘버들이 있다면 네.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? 네. 잠깐이나마? 아니 굉장히 네. 저도 많아서? 아니 굉장히 저도 의아한 부분은 네.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가수고 또 누구보다도 이제 가창력 위주로 이렇게 다져져 왔던 가수 출신인데 네. 그 노래가 많은 역할을 남들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? 아, 이거 내가 노래가 부족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, 예. 마리 앙투아네트, 네. 또 아리랑 이런 작품 안에서도 예. 저 혼자 무대에서 홀로 남아서 노래하는 네. 독창곡이 없었어요. 참 예.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? 아이러니입니다. 근데 참 신기하게 삼총사에서도 네. 달타냥의 솔로곡이 없어요. 그래요? 예. 야. 근데 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예. 곡들이 굉장히 재치있고 뭐 좋죠. 저 근데 네. 좀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럴까요? 무대에서는 충분히 듣겠지만 이런 데서 듣는 건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.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 보이시죠? 네. 대표곡이 없다는 뜻입니다. 물음표 지금 수백 개 떠 있어요. 네. 파리의 낭만이라는 곡이 있어요. 네. 네. 달빛 아래 파리의 낭만 이 순간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할 걸. 어제까지 난 혼자였네. 어떤 믿음도 단지 나 혼자만의 생각. 가끔 외로웠어. 하지만 이제
친구가 있어. 함께 싸워줄 친구가 있어. 이 방송을 또 모니터하고 있는 네. 우리 또 뮤지컬 꿈나무들도 있습니다. 네네. 뮤지컬에서의 특성과 성악에서의 특성과 팝에서의 특성을 네.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. 일단 성악은 성대를 목소리를 굉장히 두껍고 알차게 100%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묵직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예를 들면은 내 순도르마 하고 100%를 써야 된다면 뮤지컬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일상적인 말하는 네네. 톤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하자면 내 순도르마 그렇지 내 순도르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네, 네. 그 무대 위에서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. 그런 배움이라는 게. 이론적인 공부가. 네. 네.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꿈나무들이 있다면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빨리 무대 경험과 또 실전을 많이 쌓아보는 것이 네. 그 큰 이제 배움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 알겠어요. 제 삶의 가장 큰 모토를 이제 클래식으로 잡아요. 네. 고전 음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. 그 뭔가 오리지널, 기본이 되는 것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총사라는 작품을 하든지 네. 혹은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더함이나 덜함이 없는 가장 클래식에 가까운 네. 부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컨셉으로 항상 작품에 임하고 있죠. 네.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벅두벅 걸어가는 칼 씨의 행보 좀 기대해 볼게요. 네. 네. 뮤지컬 삼총사 보러 오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관객들에게 네. 초대의 말씀 한번 강렬하게 한번 해주시면 네. 단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기대는 작품과는 정말 다릅니다. 한 명 한 명 너무나 충실하고 튼실한 배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멋진 작품 이뤄가고 있고요. 우리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삼총사에 꼭 찾아가시면 행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달타냥 보러 오세요. 네. 달타냥으로서 우리 카이를 만나봤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작품에서 그 중심을 찾은 정기열 씨의 모습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